새벽에 기차를 타고 발렌시아에서 부뇰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아침 일찍 토마토 축제에 가서 분위기를 즐기려고요. 부뇰역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교환처로 갔습니다. 저는 애프터파티와 락커룸 이용이 포함된 30유로 티켓을 샀어요. 버릴 옷으로 갈아입고 축제 장소로 갔습니다. 과연 이 옷이 어떻게 변할지. 카메라 들고 가면 꼭 이렇게 나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에서 왔군요. 여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으로 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네 이제. 예! 고프로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프로 볼 때마다 반갑더라고요. 잠시 후 사람들이 길가에 미끄러운 나무 장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꼭대기에 헤매 걸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잡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비치볼을 가져와서 놀더라고요. 기다린 동안 꿀잼이었습니다. 야, 워밍업 제대로 한다. 어이구. 그렇게 토마토 트럭이 오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첫 토마토 트럭이 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토마토가 쏟아졌어요. 손에 잡히자마자 여기저기 토마토를 던졌습니다. 트럭 뒤를 손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무겨준 다음에 받아라! 저도 그렇고 모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옷 꼬라지다. 이거 뭐야? 살려줘. 슬슬 토마토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정말 아비규환 따로 썼습니다. 슬슬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다 토마토야! 다 토마토! 이제 길거리 전체가 토마토로 뒤덮였습니다. 힘들어도 사람들과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진짜 멈출 수 없는 힘이 그 축제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렇습니다. 우와. 누군가 제 오른쪽 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영상 시간 재보니 1분 정도 아파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지? 진짜 스나이퍼네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트롤러가 너무 많았어요. 잠깐 쉴 겸 몸을 씻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집에서 물을 뿌려줬어요. 카메라를 보더니 말을 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스페인 왔대요. 보고 계십니까, 로렌? 어느덧 토마토들이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어우, 토마토 숲 건더기가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마을 주민들이 물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끝났다는 말이죠. 그나저나 햄 못 가져갔네요. 치우는 것도 일이네 이제. 진짜 즐거웠다. 라타마티나 안 다치는 건 보장 못하겠네요. 그렇게 숙소에서 쉬다가 밤에 애프터 파티를 즐기러 갔어요. 발렌시아에 무료 셔틀 버스가 있더라고요. 나이스.
신나게 몸흔들었습니다. 고프로 보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포즈를 취해줬어요. 그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 그대로 제 몸을 불태웠습니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더 놀고 싶긴 한데 아쉽다. 재밌습니다. 애프터 파티도. 그렇게 잊지 못할 토마토 축제가 끝났네요. 다음 영상 스페인 발렌시아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